카메라가 잡을지 모르겠는데, 우선 기온이시죠? 다행입니다. 기온이라서. 삼신이 보여요, 어머니? 네, 맞아요. 삼신. 임신하셨어요? 네. 축하드려요. 근데 지금 큰일 났어요. 네. 제가 사실은 딱한번 실수했는데, 어? 지금 남편인지 그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정도로 차이가 안 났어? 하루밖에 차이가 안 나요. 어머, 어떡해. 소령이야. 네. 안 주셔도 돼요. 안 주셔도 돼요. 자, 엽전은 하나가 떨어졌네요. 처음에는 계속해서 제가 세 번을 던졌는데, 삼삼이 나와요. 그래서 삼신이다 하시면서 대신 할머니가 이제 물러나시네요. 이건 이제 무소극적으로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신 할머니가 들어서야 되는데, 전 봐줄 게 없다 하면서, 삼삼만 보여주시고 이제 물러나시니까 제가 좀 의아했는데, 그래서 임신하신 걸 알았고, 임신했다 했고, 근데 지금 상황적으로 꼬여 계시잖아. 네네. 잘한 건 없어요, 본인이. 그죠? 네. 잘한 건 없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선은 제가 볼 때, 본인이, 왜냐면은 딱 왔을 때, 딱히 뭔가 근심은 있는데, 드러나는 문제는 그닥 보이지 않았거든. 자, 경제적으로라든가, 아니면은 삼신이 있으니까 기혼자인데, 가정이 뭐 나쁘다든가, 부부 사이가 안 좋거나 그런 것 같진 않거든. 네, 맞아요. 왜 그랬어요? 저 이혼할 생각도 없이 가정 깨고 싶은 것도 없는데 제가 실수했어요. 왜? 그날, 네, 미쳤었나 봐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네. 근데 딱 하루밖에 차이가 안 나요. 제가 4년 만에 애기를 되게 어렵게나 이렇게 가져가지고 제가 작은 기형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애가 우리 지금 남편이면은 꼭 낳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남편이 싫은 것도 아니고, 네, 맞아요.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 역시도 지금 첫 아이를 4년 만에 소식을 받으셨고, 네. 한 번의 실수인데, 혹시나 그 애가 그 사람 딴 사람일까 봐. 난 진짜, 한편으로 보면은, 아우, 내가, 단순히 당신의 지인이거나 뭐 언니라고 할것 같으면, 참. 어떻게 할것 같, 해야 되는데,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나는 삼자고 무속인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자손을 바라는 입장에서 임신이 됐으니, 이 지금 꼬여있는 상황이 안타깝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또 화도 나고. 미치겠다, 지금 너를 보는 그 심정이. 안쓰럽기도 하고, 화도 나고, 나도 참. 그러니까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딱 실수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나무라기만 못할 게, 정말 네가 가정의 오빠한테 정말 사이가 너무 좋고 둘 사이는 아무 문제 없는데 미안한데 다 벌어진 일이고 다 미안한데 진짜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왜 그랬어? 왜? 근데 우리 그 본인이나 아니면은 뭐 어른들이나 삼신을 받는 일을 하셨어요? 네. 저희 엄마가 계속 이렇게 계속 고생하고 있었어요. 공을 아이가 결혼했는데 애가 없으니까 공을 해야 맞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큰일 났어요. 어떡하면 좋죠? 엽전이 떨어졌어요. 삼신을 놓고 점을 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게 떨어진 애가 그럼 유산되나요?
저또 초대여가지고 또. 유산 삼시는 되게 강하고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유산이 될것 같진 않아요. 자연적으로 유산이 될것 같진 않은데 참 영상 보시는 분이 가인 선생님이 왜 이걸 화를 못 내고 또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제 심정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참 그, 아이고 나 죽겠네 진짜. 두명 사주 넣어가지고, 이렇게 누구인지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라도 해보기는 봐야겠는데 네네. 너무 허무하고 어이가 없고 내가 짐작은 벌써 가기 때문에 우선 확인은 해봅시다. 네네. 어이가 없다. 사주 3엔 안 나와요. 자, 사주만 주셨고 이름은 안 주셨어요. 예, 아, 근데 잠깐만. 이두분 중에 이름에 비읍자가 들어가거나 성에 비읍자가 들어가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두분 중에 한 분이. 네. 그분이 남편이에요? 아니에요. 남편이 아니에요. 제가 공부하고 기도한 공력으로는 네. 우선 삼신은 비읍자에서 왔다 그러거든요. 비읍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엄마가 나한테 사주만 이렇게 던져주셨지 성씨를 주신 건 아니에요. 지금 본인 사주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그런데 지금 남자 두 분의 사주만 띡 생년월일만 받았는데 이 중에는 비읍이 있는 이름이 있다. 근데 그게 삼신의 주인이다 큰일 났네요. 어쩜 좋아. 그리고 지금 자, 이 삼신이 올바른 삼신입니까? 이 삼신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뚝 떨어졌, 삼신이 뚝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뚝 떨어졌구나. 우리가 무속인들이 뭐 방울을 흔들거나 엽전을 해가지고 튕겨나가거나 떨어지는 건 좋은 결과를 바랄 수가 없어요. 근데 더 이상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우선은 지금 당장 제 말만 믿고 바로 뭔가를 하시지 마시고 4개월까지 우선은 3개월이어야지 성별을 아나 4개월이어야지 성별을 아나 그게 16주 정도 되네요. 아니 성별을 안다고 지금 유전자를 알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지. 근데 애기 낳고 나서 유전자 검사해야 된대요. 뱃속에 있을 때는 그 검사 못 한다더라. 그래도 성별을 알면 성별 갖고 무슨 의미가 있어? 아빠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이 그래도 그거라도 좀 이렇게 해주시면. 본인은 박시성이나 이 비읍자 없죠? 네, 저는 없죠. 그래. 그 남편도 없어. 본인도 없어. 근데 그 삼신은 비읍자가 있는 삼신이래. 사람밖에 저는 점사가 여기까지 나오고 나머지는 근데 제가 다른 일이라면, 생명에 관계된 일이 아니라면, 내 나이 3, 저기 뭐야, 신 나이 30년, 제가 33년 차인데, 제가 맞을 테니 제 쪽으로 끌고 이렇게 들어오겠, 그런 자신감도 있는데, 이 문제만큼은 내가 맞다고 끌고 들어오면, 어떤 생명에 대한 위험성이 또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더 이상은 근데 말씀을 못 드릴 만약에 그 사람이면 남편도 임신한 걸 알거든요. 그러면 그건 이제 엄마 몫이에요. 제가 여기서 풀어드릴 수 있는 답은 아, 제가 용하다고 해서 왔는데 제 느낌에도 그렇군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본인들이 많이 애를 썼고 부부관계도 뭐 계속 4년 동안
안 되더라고요. 응, 소홀하고 그안 했던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건또한 가지. 지읒자 들어가는 성씨나 이름은 본인이에요, 남편이에요? 저요. 본인. 맞아요. 지읒자하고 비읒자야. 어떡할 거야, 이거? 이게 와,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아우, 소름. 그러니까 맞네. 아니 그렇다. 내가 다른 문제라면은 겉바 이게 근데 아니, 겉바 맞네 지금. 아니, 큰일 났네요. 이 문제는 내가 더 이상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그 사람인 거 저도 선생님이 얘기하셔가지고 거의 90% 이상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자유유산됐다고 해서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제 인공적으로 이렇게 수술을 하지만 자연유산돼서 이렇게 하면 남편이 믿고 이렇게 보통 때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자연 지내고 그럼 이 남자하고는 헤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입을 못 대겠습니다. 왜 뻔히 보이는 인륜에 반환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래라 저래라는 여기서부터는 제가 상담을 드릴 수 있는 제 권한이 네, 아니에요.